것이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을 생으로 과다하게 드시지 말고 적당한 양을 익혀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보이트로겐은 주로 콩, 배추, 브로콜리, 양배추와 같은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 안전하게 먹는 방법 위기 탈출 넘버원이 알려드립니다. 물을 드세요. 오 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물을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물을 익혀 먹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물을 섭취할 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음식 궁합. 그건 바로 오이! 오이에 들어있는 요소가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조리하기 전에 식초나 레몬즙을 뿌리면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무!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세요! 요즘 야생 멧돼지가 점점 맹수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노부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6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도심의 무법자, 야생 멧돼지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얼마 전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연달아 4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심에서 멧돼지가 다니니까. 도심 한복판 도로 위, 초등학교, 병원 응급실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사람들을 위협하는데, 마산에서는 한 남성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고 온몸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하고, 창원에서도 한 남성이 멧돼지에게 물려 사망하는 등 매년 멧돼지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실까지 들어왔어. 여기 이거 거실까지 들어왔는데 내가 또 밀어냈단 말이야. 같이 둘이 맞짱을 뛴 거야. 돼지가 와서 아 돼지다 이러고 하고 이러고 오니까 쫓아서 그래서 저희가 피했고 많이 놀랐죠. 이제 엉덩이도 부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가 다 훅 다 도망하고 신발이고 시디기고 신발이고 다 놓고 왔어요 내가. 최근 3년간 야생 멧돼지 도심 출현 신고 건수는 무려 20배나 증가했습니다. 자, 멧돼지가 이렇게 자주 출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전국에 서식 중인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는 적정 개체수보다 4배나 많은 상태. 따뜻한 봄에 태어난 새끼 멧돼지들은 추운 날씨와 먹이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해 겨울 절반 이상이 죽었었지만, 최근 겨울 평균 기온 상승으로 멧돼지의 겨울 생존율이 80%나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12월에서 1월 겨울이 번식기인 멧돼지들은 짝짓기를 위해 다른 수컷들과 영역 싸움을 하다 밀려나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쫓겨내려온 멧돼지들은 극도의 긴장과 흥분으로 예민하고 난폭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위험한 멧돼지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피부를 맞대며 함께 생활하는 모습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새끼 멧돼지의 등에 있는 줄무늬는 보호색으로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멧돼지의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로 털 색깔이 옅을수록 나이가 많은 멧돼지인데, 엄니가 길게 자라는 것은 수컷 멧돼지. 이 크고 날카로운 엄니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랍니다. 멧돼지는 종류에 따라 200kg까지 자랄 수 있다는 사실, 기르기 전에 꼭 염두에 두셔야겠죠. 아이고, 앉아있어요. 쉽게 이성을 잃고 저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멧돼지 같은 성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멧돼지는 겁이 많고 온순한 성격의 동물입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을 때, 새끼가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을 때에만 흥분을 하는데, 플래시입니다. 지금부터 신인 걸그룹 플래시 멤버들과 함께 우리는 평소 멧돼지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을지 OX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멧돼지 보신 거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사나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준현이 형 동생 얌전한 것 같아요. 귀여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미안 내가 걸그룹을 처음 봐서.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